안녕하세요. 충진의 대표입니다. 오늘은 2021년 9월 20일 월요일입니다. 추석 연휴 이틀째인데 오늘 하루도 마무리가 돼갑니다. 현재 시간 지금 오후 한 4시쯤 됐습니다. 추석 연휴인데 충진의 대표는 우리 아이들 견사관리하고 케어하면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. 오늘 저녁에 저희 큰형님이 대전에 계시는데 들려서 자고 아침에 차례 지내는 거 좀 도와드리고 내일 오전에 내려올 계획입니다. 한 25일쯤 된 그 작견들입니다. 네, 이제 흑황후라고 좀 모색이 이제 검은 털이 좀 많은 어떤 그런 황후고, 이거는 백구입니다.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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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출산실 안에만 있다가 밖에 처음 나와서 바짝 긴장한 것 같습니다. 이제 한 30일 정도 되면은 분유를 타갖고 급식을 하면은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굉장히 그 사람을 잘 따르고 활동적인 아이들이 됩니다. 물론 뭐 선천적으로 걔들이 사람을 잘 따르는 걔도 있는 반면에 우리 그 진돗개는 늑대를 유전자를 늑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람을 좀 이제 안 따르는 아이들도 있는데 강아지 때 관리를 케어를 잘 하면은 잘 따릅니다. 그래서 진돗개의 그 좋은 성품 중에 하나가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네, 이제 강아지 때 분양하시고 잘 관리를 케어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만이 한번 종을 주면은 아주 평생 주인이 되는데.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진돗개들은 사람한테 정을 잘 줍니다. 막 아무나 따르고 꼬랑지 흔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우리 순수 토종 진돗개들은 그 주인한테만 그 복종하고 정을 주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. 아직 채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직 오늘 이제 한 28일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 구충제를 투여를 했습니다. 그러고 이제 45일이면은 1차 예방접종을 하는데요. 오늘은 이제 구충제만 하고
아이들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. 이렇게 이제 밖에서 활동을 하면은 적응을 또 금방 하게 됩니다. 저는 애견인 분들한테 저희 그 충진의 자견들이 가서 여러분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브리더입니다. 이게 이제 암놈인데 아주 두툼하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진한 그 황구의 모색이 됩니다. 모질이. 그 모질이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거칩니다. 그리고 아직 어린데도 예, 이 두상이 널찍하고 예. 이제 아주 두툼하게 생긴 거의 그 수상에 가까운 암놈인데 또 이런 강아지들을 또 일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옳지, 옳지, 옳지. 이제 꼬리 흔드네. 꼬리 흔드네. 진돗개를 내가 한 마리 좀 반려견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 견주분의 개 관리할 수 있는 여건, 시간, 능력 이런 거를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. 견주분이 이제 뭐 물론 바깥 분 계시면은 바깥 사장님이 이제 사업이라든가 회사 생활로 바쁘시고 사모님이 개를 관리하시면은 전적으로 저는 그 암놈을 키우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. 네 이제 자기는 출산하는 게 문제가 되시면은 한번 정도 한 뭐 2년 정도 돼 갖고 출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시고 반려견으로 여러분 곁에 두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 암개의 매력적인 그 품성 때문입니다. 암개는 대소변을 아무 데서나 놓지 않고 한 6시간, 7시간을 차를 운전하고 가도 치만방을 안 흘리는 어떤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하고 좀 친화적이고 뭐 공격적이 아니면서 사회성이 좋고 침착 온순하고 이런 성품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바깥 사장님이 좀 이제 개를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은 숫개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좀 경비견으로 좀 듬직하게 집안에서 키우고 싶은 분들은 또 이제 숫개를 키우시면은 좀 이제 듬직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숫개는 단점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역 표시를 한다고 이제 아무데나 이제 또 그 소변을 싸는 게 있습니다. 물론 10마리 중에 한두 마리 이제 안 그런 개도 있지만은
대부분이 그렇다.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어쨌든 이제 숫게는 남게보다 좀 케어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암개를 키우시고, 좀 이제 여성분들이 개를 많이 관리하신다면은 암개를 반려견으로 추천드리고 싶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 수성 연휴 우리 댕댕이들 귀여운 모습 보면서 한번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.